아파도입니다. 예쁜 꽃이 피었네요. 냥이들도 많이 있고요. 안녕. 제주도 돌은 너무 예쁘네요. 가파도 갑니다. 가파도에서 가파도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는 저 산을 보여드리면 놀러 갈 텐데. 저기 저 산에 보이시나요, 구름들? 저기 해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너미 해넘이? 아침에? 저녁에? 저녁에 끝나네. 저 전망대. 저쪽. 전망대? 서쪽. 아침에는 저쪽. 아침에 저쪽이요? 이쪽은 어떻게 어디로 가요? 이 해안으로. 해안으로 이렇게 갈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숙박이에요? 네, 어느 숙박 왔어요? 용. 아, 용궁정지. 그 해안으로 이렇게 가면. 네, 예, 고맙습니다. 해넘이 보러 갑니다. 드디어 길을 찾았습니다. 해안으로 가라고 해서 가보겠습니다. 하늘 좀 보세요. 하늘, 하늘. 와, 하늘. 안녕. 또 만났네. 눈썹 너무 멋있었어. 응? 잘했어. 아유,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아유, 반갑게 해주고 싶은데. 그치? 나도 방법을 잘 모르겠다. 안녕. 해변길을 따라서 전망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지붕도 예쁘고 정겹네요. 가파리 어촌개. 가파리 어촌개 수산물 집판장도 있네요. 엄청 춥습니다. 왜 이렇게 추울까요? 추워요. 가파도 사진관 여기 있네.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일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사진관이 있네요. 와, 멋지게 해놨는데요. 역시. 사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쁜 사진은 기록을 남기고, 일생을 남기고, 기억을 남기는 사진 속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원조 해물, 짜장 짬뽕. 여기가 정말 원조인지 굉장히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파도. 면적은 0.874km제곱미터고요. 가구수는 126호, 인구는 227명이라고 합니다. 상동과 하동이 있어요. 현위치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아는 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